안녕하세요, 리더입니다. 오늘은 LG의 보급형 스마트폰 K10, K10 모델의 기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패키지는 좀 저렴하게 제작이 된 느낌이고요. 보시면은 이제 인셀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후면에는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가 있고, 또 전면에 500만 화소 셀피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디자인 체인지 2.5D 곡면 글라스가 장착되어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제가 제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 용량은 좀 작은 편입니다. 2300, 그리고 뭐 2220 이렇게 배터리 용량 표시가 되어 있고요. 일단 개봉이 된 먼저 제품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패키지는 굉장히 저렴한 느낌으로 제작이 됐습니다. 자, 이 제품이 K10입니다. 보시면 뭐 디자인, 기존의 사진 보고 디자인이 별론의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실제로 본 느낌은 굉장히 의외인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뭐 좀 처음 봤을 때와, 그런 사진으로 봤을 때와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. 보시면은 G2 그 모델의 그런 느낌이 좀 살아있거든요.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표현된 느낌이 있고, 또 이 전면에 봐도 이 유리의 그 양 끝이 이렇게 곡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느낌 보기에도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고, 만졌을 때 이런 그립감, 뭐 이렇게 터치했을 때 느낌,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의외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을 보면은 위에는 서버가 있고 아래쪽은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.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후면 버튼 키가 있고요. 위아래는 볼륨 키, 그리고 카메라, 그리고 이 양 측면에도 별도의 버튼은 없습니다. 보시면은 측면이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핀 단자하고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. 네. 그러면은,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화질도 되게 좋고, 그런 터치 감도나 이런 뭐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. 이제는 완벽하게 보급형 폰 시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디자인도 크게 나쁘지 않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고요. 그리고 이 제품 보시기에는 일체형 배터리 같지만 분리형 배터리입니다. LG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책을 좀 고수하고 있거든요. 보시면은 분리형 배터리가 돼 있고, 또 이쪽에는 이제 유심을 꽂을 수 있는 단자고요. 여기에 마이크로 SD까지 같이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도 뛰어납니다. 구성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G가 대기업 치고는 이런 패키징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. 보급형이니까 뭐 이해해야 되겠죠? 20만원대 가격이니까요. 이어폰이 들어있고요. 이어폰은 진짜 번들 이어폰 같은 느낌이네요. 이야, 이런 느낌의 이어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. 아, 커널형이 아니라 일반 그 옛날에 쓰던 그런 이어폰 느낌인데요. 이어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썼으면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사실 이어폰은 별로 안 비싸잖아요. 충전 단자, 이거는 뭐 일반적이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 핀 케이블도 있습니다. 구성품은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. 간단한 설명서 있고요. 일단 기본적인 제품 성능에서는 괜찮다.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만하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. 네, 뭐 K10 보급형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